두 번째 피드백 모델은 아젠다 주도 성과 기반 분석, ALBA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Agenda Led Outcome Based의 네 글자를 따게 된 것이고, 이는 일종의 자문 세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문 세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 자문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자신의 의제, 즉 아젠다를 설정하고 이때 임상 상황과 관련해서 혹은 자신이 본 환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환자의 성과를 중요하게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를 학생이 같이 생각해서 의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아젠다를 설정하면 그 아젠다로부터 이 컨설테이션 세션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설정한 의제에 대해서 다른 그룹, 즉 여러 다른 학생들이 피드백을 주고 마지막으로 교수가 요약 및 학습 기회를 확장하면서 자문 세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로바 모델은 요약하면 개인적인 의제를 중심에 두지만, 즉, 이 컨설테이션에 직접 컨설트를 받게 되는 한 명의 학습자를 중심에 두지만, 이한 명의 학습자가 제시한 아젠다를 중심으로 모두에게 가치를 지니는, 즉, 다른 그룹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가치를 지니는 참여적 문제 해결의 기회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컨설테이션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자신과 환자의 입장, 즉 자신의 아젠다와 페이션트 아웃컴을 고르게 고려한 의제나 성과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의제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룹이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이때 그룹은 잘된 점과 잘안된 점의 균형을 잡고, 아까 피드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비판단적이면서 구체적인 피드백,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과 대안을 포함한 피드백을 이 자문을 받는 학생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학생이 설정한 의제에 대해서 그룹이 준 피드백을 포함해서 교수자가 혹은 교사가 학습의 기회를 연습하고 요약하고 구조화하고 또더 넓은 범위로 확장해 나가면서 학습 기회를 이렇게 최적화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3단계 모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젠다 레드 Outcome Based Analysis, 즉 알로바에서 교수자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교수자가 해야 할 일은 전체적인 피드백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룹의 피드백을 진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이 진행된 그룹 피드백이 더 큰, 더 넓은 범위의 이해로 연결되도록 확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드백을 조직화한다는 것은 일단 학습자의 아젠다가 무엇인지, 즉 컨설테이션을 받고자 하는 그한 명의 학생의 아젠다가 의제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고, 이때 학습자의 성과와 환자의 성과, 즉두 개의 아웃컴이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둘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젠다와 아웃컴을 정했다면 먼저 학습자가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커멘트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에 전체 그룹 모든 조언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 피드백 단계에서는 모든 조언이, 모든 그룹원이 피드백을 주게끔 해야 합니다. 그룹원 중에서 의견을 내고자 하는 한두 명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참여하게끔 해야 하고, 이때 잘된 것과 잘 되지 않은 것을 균형 있게 피드백을 받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안을 제시할 때는 학습자가 스스로 대안적인 접근법을 생각해 볼수 있게끔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와 같이 프레스크립티브, 다소 처방적인 코멘트를 주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지지하는 지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수자 자체가 어떤 롤모델로서 역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행된 그룹 피드백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룹의 조언을 혹은 제안을 리허설, 연습함으로써 학습자가 이 그룹의 조언을 한번 시도해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이 진행된 전체 세션 자체가 하나의 학습 자료가 될수 있도록 모든 그룹원이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넓은 범위의 토론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는 피드백에 그치지 않고 이때 나온 몇 가지 개념들을 소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근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된 컨설테이션 세션을 요약하고 기록하는 것도 교수자의 역할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개의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설명드리고자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드백 룹이라는 개념입니다. 피드백 룹은 아래와 같이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드백의 첫 번째 단계는 피드백 리시버,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일단 교육을 받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페이즈 A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FP, 즉 피드백 프로바이더인 교수자 혹은 평가자가 피드백 리시버인 학생이나 학습자의 수행을 관찰하고 기준과 비교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페이즈 B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일단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이런 관찰과 해석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줄 사람이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피드백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을 페이즈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피드백은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수신하고, 즉 받고 또 한 차례 또 다른 해석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페이즈 D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그리고 스스로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한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동일한 과제 혹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때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A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피드백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A2, 즉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동일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얼마나 잘했는지를 최초에 이 학생이 했을 때와 비교함으로써 A2-A1만큼이 피드백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1, B, C, D 그리고 A2를 거치는 이 전체가 하나의 루프를 이뤄가지고 완성이 되어야 피드백의 효과가 있다고 혹은 피드백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루프가 완성되지 않고 예를 들면은 A, B, C 그리고 D에서 그친다 라고 하면은 피드백은 루프를 이루지 못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는지 발휘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어쩌면 의미 없는 피드백 제공자가 피드백을 받는 사람에게,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준 정보에 그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할 때 있어서 교수자와 학습자 양쪽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것을 코크리에이션을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습자가 시작은 하지만 그 다음에 교수자가 그 과정을 촉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이 전체 피드백 과정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교수자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수자는 학습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애초에 설정한 학습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염두에 두고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이렇게 관찰, 교수자가 관찰한 혹은 학습자가 수행한 내용을 가지고 디브리핑과 피드백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합니다. 이 디브리핑과 피드백 과정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성찰과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수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학습자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행동 계획을, 액션 플랜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자가 액션 플랜을 세웠을 때 이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어떤 기회가 더 추가적으로 있을지는 교수자가 같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학습자와 교수자가 함께 그 다음 두 번째 기회, 이 전 슬라이드에서 A2에 해당하는 그 기회를 모색하고 나면 이후에 A2에서의 수행과 첫 번째 수행, 즉 A1에서의 수행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다음에 새로운 학습 목표를 논의하고 다시 한번 이 전체 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앞선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각 단계마다 모두 같이 존재하고, 이렇게 교수자와 학습자의 참여를 통해서 피드백 룹이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드백은 교수가 학생에게 주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양측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성평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던 피드백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의 특징, 피드백의 모델, 그리고 피드백 루프, 피드백 고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